안녕하세요. 오늘 군산 해망구를 소개하게 된 오세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군산 해망구는 군산항의 제3차 축항공사가 시작되던 1926년 당시 가장 번화가였던 현재의 중앙로와 해망동을 연결하여 시내의 물자를 더 빠르고 편하게 항구로 나르기 위해 뚫은 터널입니다. 해망굴은 반원 모양의 터널로 출입구 쪽은 석축으로 마감하고 내부는 콘크리트로 마감하여 높이 4.5m, 길이 131m의 터널로 지금은 자동차의 통행을 막아 보행자의 통행만 가능하며 2005년 6월 18일 등록문화재 제184호로 등록되었습니다. 해망굴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토목시설물로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근대 도시 군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해망굴 근처에는 군산 신사와 신사광장, 도립 군산의료원, 안국사 등이 있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이 수탈해온 물건들까지 해망굴을 통해 많이 옮겨졌습니다. 해망굴 입구 주변을 잘 살펴보면 총알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해방 이후 한국 전쟁 중 북한군 본부가 해망굴 안에 있어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던 흔적입니다. 해망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곳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쌀과 물자들이 해망굴을 통해 빼앗겼을지, 한국 전쟁 당시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을지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파. 우리 해망굴은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고, 우리 역사의 중요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